왜?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 아, 그리고 우리 카푸어 출연자분들, 너무 댓글 걱정하지 마.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악플을 제거할 테니까. 야,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 많이 지원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야, 이제 가을이 왔어요. 가을하면 뭐가 떠올라요? 가을하면 글쎄? 가을하면 카푸어가 떠오르죠. 카푸어 왜? 카푸어들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기가 왔어요. 아, 여름에는 너무 활동을 안 하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몰라.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카푸어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카푸어들이 진짜 요즘 씨가 말랐나 봐요. 또 전설이 한 명 등장합니다. 120개월 프랄부. 그리고 오늘 갖고 온 차가 G70 3.3 터보예요. 이거 일단 가성비 대박인 차거든요. 3시리즈보다 살짝 싸지만 이 가속력이랑 거의 뭐 스포츠카급이에요. 제로백도 4초대나 나오고 짭소리 할 때가 아니죠. 빨리 카푸어분을 만나보고 120개월 우리 또 전설분을 만나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그 120개월 네. 전설. 그럼 G70을 프랄부 120개월로 사신 거예요? 당연하죠. 와, 60개월도 아니고? 안 되는 120개월.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벌님 구독자. 아, 네네. 제가 경기도 살고 있고요. 이름은 조용철.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아, 네. 요거는 근데 그럼 좀 태어날 때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선천적이에요. 아, 선천적이고. 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82년생입니다. 그럼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S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어? 뭐야, 대기업이야. TV나 핸드폰 그쪽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정도로 일을 하면은 네. 이런 거 뭐 좀 일시불로 사도 되고 하는데 왜 네. 60개월도 아니고 120개월로 사신 거예요? 아니, 난다면 네. 할부 지르는 거죠. 아, 그렇죠. 할부 응? 질러야죠. 사실 저도 카푸의 왕이긴 한데 예. 60개월 이상은 사시기 좀 쫄리거든요. 아니, 왜냐면 저는 네. 교당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살면 돼. 처음에 선납금 없이 프랄부로 사신 거예요? 완전히? 빵 무조건 빵? 빵 오, 대박. 빵 인증 가능. 야, 인증 가능. 삼성 디스플레이 다니면은 네.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네.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이따가 수익을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또 카푸어이고 120개월을 질렀는지. 차 구경은 한번 해봐야죠. 솔직히 뒷좌석 때문에 그렇게 깠거든요. 저는 못 앉겠더라고요. 거의 911보다 조금 넓은 수준? 그죠? 뒷좌석에는 사람 많이 안 태우시죠? 뒷좌석 없는 거예요. 저는 요 제네시스 디자인이 요거는 3시리즈만 안 돼. 이제 뒷좌석이 진짜 너무 별로고 그 외에는 뭐 이제 뭐 특별히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이것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 차를 사기 전에 어떤 네. 차랑 좀 고민해봤어요? 고민할 게 없었어요. 아, 그냥 딱 무조건 이거였어요? 예. 왜 이렇게 그 G70을 사고 싶어 했어요? 작고 출력 높은 게 좋았어요. 아, 작고 출력 높은 거? 예. 요거 얼마 주고 사신 건데요? 5,500이요. 근데 여기서 또 3시리즈 가려면 또 한 돈 더 줘야 되잖아요. 한 1, 2천? 그죠. 근데 요 정도 성능 내려면은 또 거의 뭐 3, 40 이상 가야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은 요게 훨씬 가성비가 좋긴 하네요. 확실히. 그럼요. 아, 차장님, 근데 확실히 옆라인은 죽이네요. 아, 특히 살짝 이 쿠페형 느낌 나면서 요쪽이 이뻐요. 요쪽. 그리고 굉장히 좀 컴팩트하고. 근데 요거 타이어랑 브레이크 다 바꿨다고 들었는데 스포츠카용인데? 이게 서킷을 가다 보니까. 아, 서킷을 가요? 네. 아, 진짜 그거 뭐 선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 완전 취미로? 네. 아, 잘하세요 그거? 잘하지 못해요. 아, 궁금한데 그게 네. 서킷 한번 가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그런 거? 이런 라이센스가 10만 원이고요. 한번 서킷 들어가는데 6만 원. 엄청 비싸진 않네요? 근데 25분이에요. 10만 원 갈 때마다 깨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어 비용 이런 게 많이 들겠구나. 엄청 들죠. 하도 막 조져대니까. 하이엔드에서 조금 내려간 건데 네. 120 몇 짝에. 그럼 이거 자주 바꿔야 되죠, 이것도? 갈 때마다는 아니고 한 네. 두세 번? 제가 한번 또 앉아봐야겠죠, 오랜만에. 이게 문제, 이게. 얘는 발밑 공간이 없어요. 여기가 공간이 좀만 넓어도 좀 탈 수가 있는데 G70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사람 타라고 만들어 놓은 데보다는 애들이 타거나 그냥 옷 던져 놓는 용이네. 여기다 옷 많이 던져놨네, 뒤에다. 속칭 에어컨 나오는 뜨는구다. 아. 아, 여기는 잠깐 탔는데 땀이 나. 아까 물어봤듯이 그럼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 지금 여기에 드세요? 네네네. 300 초반입니다. 몇 년이나 일하신 거예요? 10년? 10년 정도? 네. 그러면은 요 월 납입금 어떻게 돼요? 120개월? 그러니까 120개월 했던 이유가 네. 납입금을 낮추려고. 아, 얼마 정도는? 5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근데 120개월 하면 이자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에 네.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높진 않더라고요. 네. 거의 그냥 마지막 내용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샀겠네요. 에이, 모르지는 말씀. 아이. 왜요? 왜요? 이걸 누가 10년 봐요? 핸드폰 뭐 평생 쓰세요? 집 샀다고 30년 다 갚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월납입금이 일단 50만 원 정도에. 5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네.
50. 야, 그럼 한 달에 거의 5만 원 꼴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기름은 얼마나 쓰세요? 막 서킷 타는 거면 엄청 쓸 것 같은데? 서킷을 이제 요번에 장난하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네. 한 2, 30? 아, 이 차이면 그래도 100 이상은 쓰시네. 자, 남은 돈이 그래도 한 150, 200은 남네요. 그 돈으로 그럼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러면은 현재 그 집은요? 네. 아이고, 참 다 아시면서 그 가보면 당연히 월세 아닙니까? 오랜만에 카푸가 등장을 했는데 일단 조건들이 더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120개월에 월세 월세는 얼마 정도네? 월세가 한 달에 25? 그러면 월세까지 내고 하면은 생활비로 나간 돈이 장난 아니긴 하네. 아, 카푸가 맞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출연하신 분이 일단은 너무나 많은 조건에 부합을 해서 이걸 기분이 좋다가도 걱정이 됐다가도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아니지, 차를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했다가도 마음이 오락가락, 나보다 동생이었으면 그냥 얌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G70은 솔직히 차가 컴팩트한데도 이거 뒷모습이 너무 이쁘고 옛날에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또 인기가 많았어요. 3.3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 말고 2.0T는 솔직히 출력 좀 별론데 디자인은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쌍마우라 여기랑 여기 3.3이니까 배기구랑 이런 게 이런 게 좀 멋지고 얘 뒷모습은 여전히 멋인데 얘도 아직 그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 끝이에요? 얘 다음에 바뀌었는데 네.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자, 일단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세차를 안 해가지고. 아, 이건 뭐예요 이런 거? 아, 이거 거의 다 차량용품이네 거의 다? 네. 아, 여기 보시면 소화기. 아, 소화기랑 이런 것도 있고 마치 좋은 와인 같지 않아요? 와인 하나 넣어놓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트렁크 공간이 사실 차가 작다 보니까 넓진 않다. 근데 혼자 타기에는 딱이죠? 타고 넘치죠. 그죠? 네. 자, 트렁크가 두 개네, 그죠? 여기도 트렁크, 저기도 트렁크. 그죠? 네. 여기는 에어컨 안 나오고, 여기는. 아, 여기는 에어컨 안 나오고, 저기는 에어컨 나온 트렁크. 이 전동이랑 이런 거 달려있네. 근데 얘가 페이스부터 네. 하면서 이게 그 배기라는 표시가 없어졌어요. 아, 네. 근데 없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카푸는 또 뽑으면 되는데. 아, 아, 그쵸. 카푸는 이게 3.3 달려있어줘야 되잖아요. 아. 휠이 이게 네. 스포츠 패키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저는 알죠. 아, 그쵸. 차주님만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렇죠. 실내 색깔이 이쁘다. 이거 잘 골랐네, 색깔. 요 베이지 시트가 사실 저희도 GV80 베이지 시트거든요. 네. 근데 점점 시커매지더라고요. 아, 시트가 좀 많이 단단하긴 하다. 진짜 G70이 3.3이다 보니까 이게 푹신한 느낌까지는 없어요. 아, 차가 귀엽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타이어 공기압. 아, 직접 체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 서킷을 달려야 되니까. 갔을 때, 예. 아, 그리고 무전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아, 요쪽이 좀 아쉽다. 이제 요런 데가 좀 이렇게 요즘 이제 일체형으로 나오거나 좀 변해줘야 되는데 요런 데가 이제 아직은 다 구형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화면도 이제 요즘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다들. 근데 좀 구형이 더 좋아요. 아, 구형이 더 좋아요? 왜요? 물리 버튼 있으니까. 아, 이런 물리 버튼? 저희가 거의 지금 같은 세대를 살았잖아요. 저희는 물리 버튼 좋아하잖아요. 요즘 터치 너무 어려. 그러니까. 아, 막 진짜 복잡해서요. 포기하게 돼. 저도 한 번씩 차 리뷰할 때 터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와, 미쳤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물리 버튼 있으면 한 방에 다 하거든요. 되게 쉽게. 테슬라는 네. 성의 없어 보여요. 아, 테슬라는 너무 그 화면에 다 넣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요즘 20대들이나 그쵸? 그거 잘 쓰지. 그렇죠. 절대. 저희 좀 빡세거든요, 그거 아직. 야, 그리고 나 이거, 요거에 지금 추억도 봤잖아요, 이거. 이거 저도 이거 옛날에 달고 다녔거든요. 이거 알죠? 아, 이제 트렁크 네.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돈으로는 뭐 하세요? 명품 사는 거 그런 건 안 좋아하고요. 아. 집에서 소소하게 네. 레이싱 유튜브 보고 레드불, 아, 에폰. 난 또 레이싱 모델 본다는 줄 알고 나랑 비슷한데? 막 집에서 햇반 이런 거 돌려드세요? 아니면 직접 요리를 다 해요? 귀찮아서. 아, 그죠, 귀찮죠. 저도 그냥 전자레인지 인생? 그렇죠. 아, 햇반이랑 이런 걸 막 라면 끓여 먹거나. 근데 제가 구독자라서 그러는데 네. 구독자들이 다 하나같이 비슷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먹을 걸 아껴야 되거든요. 진짜로 카푸어들은 방법이 없어요. 아, 저축은 좀 하세요? 저축은 한 4, 5천. 그래도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제 좀 집을 좀 이렇게 네. 이제 월세 말고 좀 그런 네. 거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약을 넣고 있긴 한데 아마 이번 생은 그렇다. 아, 이번 생은 그렇다. 예. 아, 근데 그럼 차에 나가는 돈을 아끼면 되잖아요. 늙어서 타면 뭡니까? 내가 가물이었다. 젊을 때 타야죠. 예? 아, 맞아. 늙어서 타면 뭐해? 젊을 때 타야지. 아니, 저희 어머니 맨날 절주하러 그래요. 아, 진짜요? 차 좀 구한받으라고. 아. 근데 저는 진짜 그 보면 예 사고 싶어. 아, 심장이 너무 뛰어요? 어. 아, 이게 최고 장난감이에요? 이게 딜러한테 전화를 걸고 있어. 아, 아, 이미 너무 늦바람 분 거 아니에요 이거? 늦바람이냐? 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차를? 저는 크루즈도 했고요. 네. LF 소나타 IG 그랜저. 그래서 이제 서킷 가려고 네. 아반떼인을 생각했어요. 네. 아반떼인 4천 가잖아요. 네. 근데 왜 안 샀냐? 네. 사람들 설명 너무 많이 해야 돼. 아, 아반떼를 산 이유요? 얘는 한마디면 돼. 아. 응.
지출공이야. 아, 지출공이야? 이렇게? 안 팔려도 돼. 야, 역시 우리 과시네, 완전히. 아, 드디어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뇌병변이면은 뭐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육 땡땡이라든지. 네. 손떨림. 손떨림? 네. 네. 뭐 다리가 조금 된다든지. 네네. 보이지? 발음이 좀 안 좋다든지. 아,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런 게 있죠. 아,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건 없죠? 저는 그래요. 근데 장애의 증상이 여러 가지라. 네네. 좀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따로 이렇게 뭐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이게 신경 쪽에 연결된 거라. 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 진짜요? 예. 이 일을 지금 10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전에도 뭐 다른 일도 많이 했어요? 주유소 알바 달라고 했는데 주유소 알바도 안 시켜줘가지고. 네. 신배달을 해봐야겠다. 네. 해서 세 번을 시켜갔어요. 네. 시켜달라니까 그분이 감동했는지. 네. 시켜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요 지금 다니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취업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한 6번 떨어졌어요. 아,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6번 떨어졌다가 붙었죠. 아, 7번째 붙은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래도 의지가 있으시네. 지금 하시는 직업은. 네. 그냥 평범한 분들도 되게 취업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차 그러면은 일단 장점이 뭐예요? 출력이요. 출력? 네. 아, 출력이 장난 아니죠? 출력이랑요? 출력. 아, 출력. 출력을 한번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네. 우와, 어, 빠르구나. 오. 단점은요? 일단은 요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아, 그 연비. 아, 연비 한 몇 정도 나요? 잠깐, 이거 뭐야? 요 3.6 치킨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순간 지금 스포츠 밟아서 그렇겠죠? 아니, 이거 잘 나온 거예요. 평상시 얼마나 나와요, 이거 연비가? 제가 출퇴근 할 때는 2.9 나와요. 거의 연비가 쓰레기네요, 이거 진짜? 쓰레기라뇨. 우와. 쓰레기가 아니라. 네. 구제불량. 아, 구제불량. 3.3이 되니까 엔진이 무거워서. 네. 이게 회전성이 안 좋아요. 아, 유턴을 할 때, 아, 이제 뒷바퀴 조향 이런 건 없어서 바로 3차선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평일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촬영 올 수 있었어요? 이래야 되지 않아요? 오늘이 막날이지 않습니까? 막날은 법정 근로시간 다 채우면 그 이상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 진짜요? 그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죠. 하다가. 네. 오전 근무하고 왔으니까. 아, 후리하다. 그 시간만 채우고 저 퇴근이요 하면 돼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근데 좀 눈치가 보이죠.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근데 이제 대본이 만난다고 하니까. 네. 오늘 특수하게. 아, 진짜로요? 네. 아, 이게 또 눈치가 보이긴 하는구나. 무조건 채웠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 사회생활. 아, 사회생활은 빡세네. 어. 주말이랑 이런 거 차 안 탈 때는 뭐 하세요, 보통? 이런 말씀은 좀 그러지만 히키코모리. 저도 집에 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 저 집에서 애니메이션 보는 거랑. 오. 드라마 보는 거. 저 드라마에 미쳐 있어요. 그래. 맨날 넷플릭스 보고. 저 넷플릭스하고. 네. 사이버 버밀러. 야, 다 봤지 나도. 옛날에 그게 진짜 요즘에 나오는 람보르기니잖아요, 완전히. 결혼에 대한 뭐 또 그런. 네. 것도 사실 질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넷플릭 유튜브 보니까. 네. 카푸 분들이 이상한 게 카푸한데 여친이 있더라고요. 아, 카푸 분들이 보면은 여자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저는 여자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는 척 하지만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제 결혼할 계획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계획이라. 네. 인연이 된다면. 네네. 저는 자연적인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 자만추? 예. 지금 100만원 넘게 나가는 걸 요거를 좀 아끼면은 좀 저축을 제가 보기엔 늘리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일찍 결혼했다면. 네. 지금 집도 있고. 네. 할 텐데. 네. 이동 친구가 없다 보니까. 아, 계속 혼자니까. 아, 나만의 그럼 취미를. 에이, 막 찾아서. 예, 나만의 취미. 나만의 살 이유. 이유? 예, 이유를 찾는 거지. 아, 근데 그게 이제 자동차. 그렇죠. 고가의 물건에 취미를 뒀네요. 그죠? 유용하게 이제 생활 보탬이 되니까. 저기 발휘 되고. 맞아, 맞아.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돼요? 차를 바꿔야 되겠죠? 아, 차를 바꿔야 되겠다. 어, 뭘로 바꾸고 싶어요, 다음에는? 카푸어들의 꿈? 포르쉐. 아, 포르쉐? 타이칸 정도. 타이칸 정도는 가야 돼. 아, 진짜로 만약에 타이칸 사잖아요. 어, 다시 나와주세요. 요즘 사회가 좀 흥미로운데요. 네. 저 같은 놈도 이렇게 산다는 거 보시고, 이상한 생각 떠서 보이시고, 네. 카푸어는 되지 마시고. 저처럼 열심히 사시면 된다. 아. 예. 명언이다, 명언. 예, 화이팅! 아이, 네, 화이팅! 제버지브 화이팅! 아, 제가 그 이 자동차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네네.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뭐 그 채널명이 뭐예요? 철스카 TV입니다. 철스카 TV? 네. 아, 지금 구독자 얼마나 돼요? 지금 6,000명. 와,
맞네요 생각보다. 철수카 TV 구독과 좋아요. 아 여러분들 철수카 TV 한번 가셔가지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 이제 진작 얘기하지.